오늘의 이야기, 도깨비를 이긴 똑똑이. 옛날 옛날에 똑치리와 똑똑이가 살았어요. 똑치리는 힘이 아주 아주 세고, 똑똑이는 힘은 없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. 똑치라, 너도 동생처럼 책 좀 읽으렴. 난 힘이 센걸요? 책을 안 읽어도 끄떡 없어요. 하늘 천따지 거물현두루황. 멀티산에 도깨비가 나타났대요. 뭐? 도깨비? 재밌겠다. 어? 형님 괜찮으실까? 왠지 으시시한 걸. 괜히 왔나? 나는 글자 자 도깨비. 글자 자로 끝나는 말을 대지 못하면 혼날 줄 알아. 뭐라고? 난 그딴 거 몰라. 암튼 난 힘센 똑질이라고. 야! 힘만 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어림없지. 돌이 되어라. 야! 어떤 좋아요? 똑치리는 글자를 몰라 그만 돌이 되고 말았답니다. 아니 뭐라고? 네가 형님을 찾으러 가겠다고? 네 엄마, 다녀올게요. 안 된다. 넌 글만 알았지 힘도 약하잖니. 아니 얘 똑똑아. 아이고 무서워. 형님은 어디 계실까? 형님! 형님이 돌로 변하다니. 우리는 글자 자 도깨비. 만약 자로 끝나는 말을 대지 못하면? 만약 내가 글자 자로 끝나는 말 다섯 개를 한꺼번에 대면 우리 형님을 살려주시겠어? 뭐? 이 숲을 지난 자 중에 그렇게 똑똑한 자는 없었는걸? 좋아, 한번 해봐. 만약 못하면 너도 돌이 될 줄 알아? 좋아요. 자로 끝나는 말. 자로 끝나는 말. 감자. 과자. 모자. 상자. 그 다음엔. 역시 네 개밖에 되지 못했어. 잠깐! 그래, 사자가 있었지? 사자! 엄마야! 우리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자인데! 도망가자! 똑똑아! 네 덕분에 살았구나! 그 후로 똑치리도 열심히 공부했대요. 그래서 힘도 세고 똑똑한 똑치리가 되었답니다.